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떴다 떴다 비행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항공주들의 흐름이 다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이제는 부진을 좀 벗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항공주를 주신 것 같은데 김진경 본부장님 항공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좀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이런 좀 부분들이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바로 호실적은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이 그동안에 이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휴가철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억눌려 있었던 이 심리 자체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의 경우는 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또 역의 수송 인원이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를 찾는 이 여행객 수가 많이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항공주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델타 항공의 경우가 바로 여행 수요 자체가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로 기록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미국 증시에서의 분위기가 바로 국내 증시, 바로 국내에서도 항공주 쪽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죠. 하반기에는 뭐 휴가철도 있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도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도 여행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유가도 최근에는 하락 추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항공사 입장에서 연료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환경 변화가 실적 개선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항공주들의 최근의 흐름 좋은 상황이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든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든 꽉꽉 들어 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먼저 TA 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엔저 현상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을 찾는 방문객 수가 많이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더랍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일본 여행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여행객 수도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TA 항공의 경우는 이제 좀 LCC 항공사이다 보니까는 뭐 중거리라든지 단거리에 대한 노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더욱더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당분간의 경우는 조금 짧으면서도 또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노선의 경우는 호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여행객 수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좀 마케팅 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성수기를 맞아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형 항공기까지도 최근에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국제선까지 증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바로 좀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우는 또 좋은 1분기 실적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이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부채 비율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여행 환경 자체가 개선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더 나은 성과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TA항공의 경우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A 항공을 일단 첫 번째 항공주 중에 LCC 관련 종목으로 하나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볼 텐데 대형 항공사들은 좀 어떨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항공사들이 뭐 신규 노선도 취향을 하고 있고요. 또 증편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뭐 미주 노선이라든지 또 유럽 노선 이렇게 장거리 노선들을 최근에 증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좀
자유로워지면서 물론 단거리 여행 개수도 많이 증가세를 보이지만은 장거리 여행 개수도 굉장히 많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편에 대한 효과들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제로 현재로서는 항공 화물에 대한 업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로 여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여객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편이라든지 뭐 여행 객수가 많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한항공의 경우가 또 이슈가 남아있기도 하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이런 합병 관련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주가에는 소폭 변동이 좀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낙폭 과대가 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2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또 반등 추세를 그려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21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다소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단기적인 면을 봐서는 목표가 25,500원을 잡고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까지 봤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때는 화물로 선방했던 대한항공이 이제는 완전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아시아나의 합병 이야기는 역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떴다 떴다 비행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이거 보시고.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항공기 쪽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니까 OEM, ODM 업체 의류 쪽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와 함께 리오프닝의 수혜 쪽으로 한 종목 JS 코퍼레이션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JS 코퍼레이션이요? 네. 이쪽은 핸드백 OEM, ODM 업체인데 밖에 나가려면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만 네, 가방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본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 회사가 뭐 게스나 케이트 스페이드, 뭐 그리고 또 마이클 코어스 같은 가방 약간 고가는 아니지만 중저가 쪽으로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미국의 소비 심리 양호하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과 함께 글로벌 재고가 최근 들어서 올해 초에는 쭉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이 재고를 쌓는 과정 쪽에서 어떤 OEM 업체들의 실적들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800억 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90억. 그러니까 2,000억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OEM 업체 쪽에 의류 말고 가방 쪽도 있었지라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의 탄력이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